프로의 시선 이어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옵션 만기일 그리고 오후장까지 계속해서 어떤 흐름 펼쳐지고 있는지 봐야 하는 구간 속에서 시장 분위기 파란불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과 함께 정권부터 시작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앞을 내다보고 사야 한다면, 보유해야 한다면 어디 쪽일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미르경제연구소 정태근 이사, 유한타증권 영업부 송태현 과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프로의 시선 제가 처음 진행한 게 딱 일주일 전 오늘인데요. 그때와 다르게 또 시장은 또 마이너스권이 좀 더 레벨 다운이 된 모습이네요. 자, 먼저 시장 분위기부터 함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태근 이사님, 오늘 옵션 만기일이잖아요. 이런 날은 오전장에만 네. 치고 빠져라라는 그런 격언도 많이 들었었는데 글쎄요, 오늘 보니까 오후장 들어서는 상한가 종목이 코스닥 쪽에서 그래도 세네 종목 뭐 풀렸다 들어갔다 풀렸다 들어갔다는 하고 있습니다. 자, 만기일에는 어떤 특별한 매매법이 있어요, 오후장에? 만기일에는 특별한 매매법은 없고요. 변동성이 안 나오길 바랄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그리고 소위 이제 선물옵션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막판에 소위 말하는 대박 이런 어떤 변동성을 기대를 하는데 이미 장중에 충분히, 뭐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충분히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변동성이 나온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뭐 추가적인 변동성을 유도를 할까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오늘 아마 콜 쪽에는 프리미엄이 너무나 많이 가닥이 좀 붙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늘 만기를 기점해서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날린 푸 쪽을 건드려야 되는데 아마 이제 그 내가 진입이 내가에 상당히 많이 접근해 있는 이런 푸 쪽으로 아마 이런 포지션들 쪽으로 많이 움직임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또 아침 쪽에는 아침 초반에는 수급을 보고 뭐 큰 변동성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10시 후에 결국에는 또 외국인의 매도가 늘어나게 되면서 또 변동성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원초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 결국 이제 5월 7일로 가야 되는데 솔직히 이날 너무 좀 오바스럽게 현물 선물 수급 솔직히 들어왔어요. 네. 어제 5월 7일 그리고 5월 8일 어제 이제 어버이날 요 이틀 합치게 되면 현물 쪽에서 1조 5천억이 들어왔고 1조 5천. 선물 계약수로 보게 되면 매수 계약만 하더라도 2만 8천 계약이 넘는 매도 계약 우위를 보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항상 이런 현상이 나와요. 뭐 3월 21일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에 이제 삼성전자가 5% 넘게 상승이 나왔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수급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후에 못 갔어요. 지수가. 그러니까 계속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만기일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는 것보다는 파는 게 좀 더 먹을 파이가 있다 생각이 들다 보니까 뭐 이런 현상이 좀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분위기 만들어버리고 중요한 건 수급만 이렇게 되면 되는데 시장의 어떤 투자 심리까지 같이 식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현상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후에 중요한 건 어차피 코스피는 2750포인트 돌파 쉽지 않다라고 보게 된다라면은 코스닥 쪽으로 이제 뭐 업종 순환매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시장 순환매, 그러니까 코스피에서 코스닥 쪽으로 옮겨가게 되면서 다시 4월달 이전처럼 분위기를 만들어주는지가 일단 관건에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만 보게 되면은 가능성은 충분히 봤거든요. 근데 그 가능성이 이어진지 여부가 이제 내일부터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당연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맞다고 11시부터 시장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었다. 근데 그 중심에는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확대됐다라는 점에 있고요. 자, 그러면 대형주도 좀 그런 인덱싱 종목이서 그런지 같이 좀 따라가서 내려가는 흐름입니다. 뭐 삼성전자가 그래도 8만 원은 좀 지켜준다라는 것이 의미 있게 쳐다봐야 되는 구간인지도 싶긴 한데요. 일단 투톱은 쉬어가는 속에서 뭔가 별다른 모멘텀이 없는 한 이런 지지부진함은 이어질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변곡은 다음 주 CPI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 22일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송태영 과장님, 추가 모멘텀 위에서는 명분이 만들어져야 되고 지금은 딱히 명분 찾기 어려운 구간. 그럼 지수와 함께 이런 반도체 종목들은 어떤 흐름으로 끌고 가봐야 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보다 모멘텀의 공백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반대로 얘기를 하게 되면 그만큼 수급에 의해서 많은 부분 좌지우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서 일단은 오늘의 현상 자체를 보게 된다 하더라도 생각보다 우리의 이런 이 매수의 두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얇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상 오늘 한 8천억 정도의 선물 매도가 나오는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당일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엔 다시 되돌림 현상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점, 뭐 이런 점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는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섹터에 대한 흐름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주요 섹터보다는 그 외에 실적적인 모멘텀이 있거나 아니면 혹은 이제 기업 공개를 하게 되면서 이슈가 몰렸던 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으로에 대한 수급 현상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상 이러한 이 지수의 방향성 자체가 좋지 않을 때는 이런 부분에 더욱더 포커스가 맞춰질 가능성이 있을 테니까 실적적인 측면에서 많이 기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계속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같은 경우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오늘 하락을 보이게 되고 그리고 시간에서 ARM이 좋지 못한 이러한 이제 움직임이 보였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투자 심리를 훼손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이오테크닉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여전히 보합권 움직임이 강하게 나왔다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충분히 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더 상승 전환을 했을 때는 이 반도체 소부장 쪽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도 계속적으로 좀 좋은 흐름을 보였던 이 반도체 소부장 내에 이 하위 섹터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프로보카드용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좋았던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그런 움직임이 추가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은 변동성이 큰 종목도 중요한데 그보다는 보다 더 확실한 종목군들이 더욱더 중요할 테니까 이 프로보카드용 관련돼서는 이 TSE라는 종목을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종목군들 계속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소재 관련돼서도 동진세미캠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외에 원익QNC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이 50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이 나왔었는데 그런 소재 관련된 업체들도 바닥에서부터의 턴어라운드 기대가 이런 부분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목 많이 언급해 주셨고요. 특히 프로브카드 쪽에서는 TSE까지 탑픽도 모아주셨습니다. 언급 주셨던 한미반도체, 뭐 이오테크닉스 이런 시장 속에서도 플러스권 유지 종목이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제가 포착이 되는 건 이수페타시스가 심텍 이런 것들이 뭐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그래도 반도체 쪽에서는 좀 담습니다. 동진세미캠 같은 것도 보이기도 하는데 여기 외국인 순매수상에 이수페타시스 이름 올리고 있네요. 그러면 정태근 이사님. 네. 어때요? PCB는? PCB는 결국 온 디바이스 AI 쪽이가 나오고 온센스 AI가 나와야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결국 이제 PCB 쪽 같은 경우도 그쪽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일단 아시겠지만 태성이라는 종목도 그렇고 심택이라는 종목도 그렇고 최근에 대덕전자도 그렇고 그래서 좀 부각이 됐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유리기판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좀 콜라보가 돼야 되는데 그 이전에 선별 과제는 뭐냐면 반도체 섹터의 분위기를 다시 좀 불씨를 좀 짚어야 그런 것도 좀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종목을 볼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은 그 종목에 영향을 주는 이슈 같은 게 제일 하단에 종목이 있고 그 중간에 업종 상단에 시장이거든요. 근데 결국 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온센스 AI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물론 업종 이슈라고 봐도 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목 이슈라고 보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윗단에 있는 반도체 업종의 그러니까 반도체 업종이라는 업종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아져야 그 속에서 집어보면 이제 거름이 돼가지고 자행분이 되게 되면서 좀 더 이렇게 부각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은 작년 11월 달 이후에 반도체 섹터 분위기가 정말 좋았었잖아요. 쭉 반도체 업종이 달리게 되면서 그 위에서 HBM, CXL, 온디바이스 AI, 온센스 AI 그리고 최근에 뉴로우미 반도체까지 계속 부각이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분위기가 받쳐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분위기가 일단 받쳐진 좀 보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런 분위기들 속에서 온 디바이스가 좀 부각이 되게 되면서 종목들에 집중을 하게 된다라면은 제가 안 간다 그래도 갈 겁니다. 분명히 갈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시장과 동반해서 업종 분위기를 먼저 좀 살피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과감한 접근보다는 일단 리스트업을 먼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맞아요. 그쵸. 어차피 가는 방향인 건 아는데 구간 구간마다 너무 일일비할 필요는 없어 보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뒤에 프로그램 순매 수상이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LS 일렉트릭이 또 들어와 있네요. 재룡전기도 있네요. 오늘 재룡전기 외국인이 또 사기도 하던데. 근데 사실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송태용 과장님 재룡전기 지금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죠. 사실. 저도 그래요. 그러면 정태근 이사님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안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죠? 아니, 못 들어간 게 아니라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세요? 네, 안 들어갑니다. 저는 그래서 생각한 게 그래서 한선 엔지니어링이랑 미코가 오르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쪽 아이디어 혹시, 예. 이사님? 한선 엔지니어링 너무 아까워요. 아까워요? 네. 뭐가요? 걔는 본업인 조선으로서 부각이 돼서 가야 되는데 같이 뜬금없이 천연가스 예. 그리고 이제 고체산화물 연료전지 아, 그걸 보면서 또 느낀 건 뭐냐면 참 주식시장이 창의력이 정말 돋보이는 네. 시장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은봉이 나오고 윗꼬리가 좀 잡히긴 했지만 지금 시장의 어떤 상황을 보게 된다라면 쏠림 현상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오늘 윗꼬리가 좀 잡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주목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미코는 그 우리가 SK 하이닉스였던 수혜를 봤던 게 한미반도체잖아요. 티시본드 네. 장비. 그러면 이제 미코 같은 경우는 한미반도체의 다음 수혜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차피 HBM 시장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다음에 미코 같은 경우도 저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변동성이 왜 이렇게 많이 나는지 저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만기일로 밀어버리면 되죠, 그건. 이사님, 그러면 아까 전에 안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못 들어간다도 아니고 안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아예 그럼 안 보시는 거예요? 3년 동안도 안 보실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서 있잖아요. 만약에 아니면 빨리 나와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보편적으로 전력 설비가 간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나라고 질문하시게 된다라면은 지금 들어가는 건 지금 불나방 같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력 산업이 안 좋다라는 게 아닙니다. 네. 전력 산업이 안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산업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트레이딩적으로 접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매매가 중요한 건데 그럼 매수가 가능하냐 아니냐 거기에 대한 판단해 보게 되면은 글쎄요. 지금 들어가서 마음 편하게 종목을 끌고 갈 수 있을까? 그렇게 제가 역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네. 그게 쉽지 않을걸요? 그럼 매수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안 사서 가버리게 되면 아까운 게 있지만은 들어가서 물리게 되면 열받거든요. 그러니까 열받는 거 보고 안 받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다음에 어쨌든 현금에 갖고 있으면 다음 기회비용은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연유를 해서 안 삽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고점이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네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안 삽니다. 그렇죠. 이게 마음의 영역도 같이 관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로서 나는 이걸 버틸 수 있다. 나는 빨리 나올 수 있다. 이 여력 같이 체크가 돼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뭔가 시장이 빠지는 상황이잖아요. 분위기 텐션 업해서 5장 들어서 정적 부야이 두 번 걸린 종목 있습니다. 여러분 뭐게요? 폴라리스 AI입니다. 여기 5위단에 자리를 하고 있네요. 아, 이 종목이 지금 흐름이 좋아요.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폴라리스 오피스 20% 가깝게 추격하면서 9,420원도 좋아지고 있고 폴라리스 AI도 흐름이 지금 같이 따라가나요? 위쪽은 조금 쉬네요. 폴라리스 오피스가 조금 더 강합니다. 맥 OS에 탑재된다라는 이슈가 좀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송태용 과장님, 아우, 역시 추세가 만들어지고 이슈가 붙었던 종목은 더 가는 힘이 강하다라는 걸 오늘 장 들어서 또 한번 확인하게 되는데 그럼 이제 안간 쪽도 열어볼 수 있는지 아니면 역시나 폴라리스에 붙는 것이 최고인지도요? 매매적인 관점에서는 당연히 센 쪽으로 붙는 게 맞아요. 그쪽에서 변동성을 더욱더 많이 확장이 나오게 될 거고 그에 따른 변동성을 이용한 수익화도 훨씬 더 편리하게 나오게 될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폴라리스 오피스에 대한 접근이 보다 더 맞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AI 관련돼서 소프트웨어 쪽이 계속적으로 이러한 스케줄이 앞으로 있게 될 겁니다. 챗GPT 같은 경우에도 13일 날 추가적으로 신제품을 이제 개발을 해서 나오게 될 거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5월 이제 후반쯤에 추가적으로 이러한 이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을 출시를 하게 될 텐데 그때마다 관련된 종목들이 많은 움직임을 보이게 될 거고 그리고 오늘과 같이 강했던 종목군들이 그때도 더욱더 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전반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확실히 이동한 종목은 그만큼의 수급적인 관심이 높고 이유가 있다라고 네.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조금 약했던 종목 중에서 과연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무언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해봤을 때는 폴라리스 오피스가 가지고 있는 사업 군이 결국은 MS의 코파일럿과 비슷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관점 때문이잖아요. 네. 그런 점을 생각해 봤을 때 한글과 컴퓨터도 동일하게 코파일럿과 비슷한 류를 이제 한컴 오피스 쪽으로 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의 확장을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폴라리스가 강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애플이 붙었고 엔비디아가 붙었습니다. 굉장히 강한데 내일장까지 연속 흐름이 나오는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빨리 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어요. 지난주에 우리 두 분 모셨을 때 제가 다 복습을 했어요. 정태근 이사님께서 화장품을 보려건 인바운드 쪽에서 마녀공장, 토니모리 쪽이 탑픽이다. 근데 올랐어요. 네. 일주일 사이. 그리고 우리 송태용 과장님도 APR 주목해보자. 라고 했는데 최근에 좋은 흐름이 보여지고 있고 오늘 매수 주체들이 APR과 뭐 실리콘2 굉장히 많이 삽니다. 실리콘2는 2021년 9월에 시장에 입성했는데 오늘로써 10배거 진입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축하드리고 자 그러면 두 분께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사실 이사님 그 본느가 12 물량이 네. 발행됐다고 했었어요 어제. 그래서 한 8%가 빠졌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올려 세우는 거 보면 화장품 전반적으로 온기는 살아 있다라고도 체크가 됩니다. 계속해서 그 인바운드 쪽 마녀공장, 토니모리와 같은 종목군 전략 유지인지 아니면 새롭게 편입시킬 종목, 뭐 미용기기까지 확장해서 있는지도 궁금해요. 그 아까 전 재룡전기 여쭤보셨잖아요. 네. 마지막에 질문한 것도 좀 대답을 할게요. 재룡전기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거 들어갈 바에는 저는 그냥 지금 딥노이드를 들어갈 것 같아요. 딥노이드요? 네. 어차피 오. 오늘 같은 시장에 이렇게 강했다라면은 그 힘이 내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본다라면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주식이라는 게 일단은 위험할 수밖에 없는데 그 위험을 최소한 걷어내고 진입을 해본다라면은 저는 위치적으로 그냥 딥노이드를 저는 픽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어떤 프로그램 나올지 모르지만 거기도 추천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화장품에 대한 또 대답을 해보자면은 제가 찬물을 끼얹는 건 아닌 질문에 찬물을 끼얹는 건 아닌데 본능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윗꼬리가 많이 달려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쪼개고 늘리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쪼개고 늘리는 거? 그러니까 증자라든지 분할이라든지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시비 같은 경우도 어쨌든 주식시장 늘어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잖아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좋아하진 않는데 근데 결국 그것도 주가의 반응을 보고 판단하는 건데 어쨌든 시비 얘기가 나왔는데 주가가 안 좋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이거는 네. 악재라고 이미 판단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제를 하고 말씀을 드린 대로 뭐 토니모리라든지 그리고 이제 마녀 공장 쪽으로 압축을 하고 앞으로 더 갈 만한 것들이 나온지를 저는 확인 좀 해볼 것 같아요. 마녀 공장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들이 지금 이번에 노동절 연휴 5월 첫째 주 여기 올리브영 매출이 220%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 주력 상품들이 스킨케어거든요. 네. 근데 마녀 공장이 이제 국내 주력이 또 올리브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맞아떨어져 가기 때문에 지금은 기대감에 의한 상승이 반짝 나왔다가 앞으로는 올리브영 매출이 늘어나게 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결국 마녀 공장이 실적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어찌 보면 이번 그 노동절 연휴는 중국 소비자의 어떤 맞배기성 상승이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기대감의 상승. 근데 이런 것들이 기대감에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이제 2분기부터는 숫자로 증명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방한 관광객이 지난 3월달 같은 경우는 97%까지 이제 육박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2분기 들어오게 되면 100%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 미국이라는 지쪽 같은 게 이미 100% 넘었거든요. 근데 국내 인바운드 같은 경우는 중국이 주력인데 중국 쪽까지 많이 100%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 이제 화장품에 대해서 실적 얘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일단은 어쩔 수 없이 토니모리, 마녀 공장하고 APR 같은 것들 보고 그런 것들이 뷰티 시크니라든지 뭐 다른 쪽으로도 확장이 되는지 보고 그때 들어가더라도 저는 늦지 않다라고 봅니다. 저는 퍼스트 무버가 되는 것보다는 패스트 팔로워가 되는 게 낫다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시장에서 따라와라고 시장을 줄 거예요. 네. 그럼 그 신호에 따라서 저는 들어가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짧게 송태용 과장님께도 그 미용기기 단 그리고 뭐 하이브리드 성격 있는 APR은 지금 전고를 뚫었습니다. 의료기기도 오늘 조금 꿈틀이는데
미용기기는 올랐고 의료기기는 하단에 있단 말이죠. 비교 관점에서 좀 골라주신다면 판단 내려주시죠. 사실 의료기기라 부르는 것이 어떤 부분을 정확히 말씀하시는지는 네. 뷰노, 루닛과 같은 부분. 의료 AI 말씀하시는군요. 네, 의료 AI 관련돼서도 요즘 주가의 흐름은 좋습니다. 사실 보게 되면 JLK 같은 경우에도 주가 바닥에서부터 계속 턴어라운드가 나오는 흐름이 있고요. 뷰노 같은 경우에도 오늘 뉴스 플레이를 하게 되면서 장중에 한 9%까지 이제 상승이 나오는 흐름이 있게 되는데 일단 지금의 포커스 자체가 실적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지는 것 같아요. 미용 의료기기에서도 클래시스가 실적이 호실적 나오고 나서 오늘 큰 폭의 상승이 나왔고 뭐 비올이라든지 APR이라든지 아니면 실리콘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주가를 이제 상승을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의료 AI 쪽은 아무래도 실적이 아직까지는 기반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중간중간 상승이 나올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 상승이 추세적인 흐름을 띌 가능성은 조금은 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얼마만큼 이나 의료 AI에서도 이 빠르게 흑자 전환에 대한 청사진을 보여줘야지만 그런 부분이 더욱더 빨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이러한 미용 의료기기 이쪽에서 더욱더 먹을 게 많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 의료보다는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 추세는 좀 더 강력하게 연속이 될 가능성 높다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정태근 이사, 송태훈 과장과 프로의 시선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